하루 사이에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면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키장은 이미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중남부 지역에는 막바지 가을을 즐기려는 나들이객이 많았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개장을 앞둔 스키장이 분주해집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인공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슬로프 위에 하얀 눈이 덮이자 직원들도 신이 났습니다. 서울도 첫 영하권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사이 시민들의 옷차림이 겨울이 됐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두꺼운 외투까지 단단히 입고 소풍을 즐깁니다. 반려견도 겨울 옷을 입었습니다. 저번 주에 비해 많이 추워진 건 확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가을이 짧아져가지고 그게 막 낙엽 구경 이런 게 좀 짧아져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따뜻한 남녀큰 아직 가을의 낭만이 살아 있습니다. 한파 특보까지 내려졌던 아침과 달리 오후 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빨갛게 물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운치를 더해가고 그 아래를 걷다 보니 떠나는 가을이 아쉬워 추억을 카메라에 남깁니다. 뭔가 좀 아쉬운 생각. 이게 좀 이게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잡죠. 잡죠. 예,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찍은 곳이 많았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5도가량 더 낮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